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내포난의 교회입니다. 3.1절을 맞아 서울 중랑구와 중랑구 교구협의회가 국가를 위한 기도회와 모범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지역교회와 지자체가 함께 3.1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마련했던 점이 인상적인데요. 행사에선 독립선언서 낭독, 3.1절 노래 재창에 이어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민족을 향한 헌신의 자세로 3.1운동을 주도했던 기독인들의 역할을 되새겼다고 합니다. 특별히 민족대표 33인이 3.1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점의 의미를 담아 지역 모범청소년 3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는데요. 교구협의회 소속 교회 성도들이 장학금을 모으는 데 앞장섰다고 합니다. 교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진광교회 이성주 목사는 지역 학생들에게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이번 행사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향년 99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 복음주의의 거장 그레이엄 목사가 소천했던 소식에 세계 각계각층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졌는데요. 그레이엄 목사는 한국 교회의 부흥에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3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빌리 그레이엄 목사 초청 전도집회에 연인원 320만 명이란 대규모 인파가 몰렸었는데요. 그레이엄 목사가 일평생 인도한 집회 중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날 전도 집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했고 한국 교회는 큰 부흥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자신을 회심케 한 찬송과 큰 죄에 빠진 날 위해를 불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 그는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수많은 청중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도록 이끈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내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